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 예수.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.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. 저 사람은 어떤 지혜를 받았기에 저런 기적들을 행하지? 어디 사람이야? 저 사람 그 목수 아니야? 어머니는 마리아, 형제들을 야고보, 욥세, 유다, 시몬이고 그의 누이들도 다 이 동네 살고 있어. 아니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? 저 예수 내가 좀 알지. 꼬맹이 어릴 때부터 봤다고. 아 맞네 맞네. 그 목수네 아들? 에이 그럼 뭐 대단하지는 않겠네. 그만 가세. 사람들은 좀처럼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. 어디서나 존경을 받는 예언자라도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. 예수님은 거기서 아픈 사람 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다른 기적은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. 그 뒤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다가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요. 이제 여러분이 둘씩 짝을 지어 내가 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오세요. 예수님, 저희가 악령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? 예수님처럼 악령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. 내가 여러분에게 악령을 제어할 능력을 줄 것입니다. 무엇을 준비할까요? 며칠 동안 다니려면 짐이 꽤 되겠는데요?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. 먹을 것도, 가방도, 돈도 지니지 말며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도 더 챙기지 마세요. 네? 그럼 어떻게 먹고 자고 하죠?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고장을 떨어기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세요.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줄까요?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라고 환영할까요?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마을이 있거든 그곳을 떠나면서 관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세요. 그들에게 경고의 표시가 될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열두 제자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가르치며 마귀들을 많이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.